헤어졌으면 좋겠다. 헤어지세요. 그러면 헤어져야 된다. 우린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단둘이 있을 때 저를 대하는 남친 모습과 자기 친구들하고 있을 때 저를 대하는 남친 모습이 너무 달라요. 가끔 이중인격인가 싶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우리 귀염둥이 막둥이 보고 뛰뻗더도 둘이 초면 아니에요? 오늘도 너무 예쁘네. 따랑따랑해. 나도 따랑해. 와, 미치겠다. 저 어떻게 하냐. 뽀뽀. 아, 뭐야. 어, 저기 자기 친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손을 왜 놔? 야, 너 원석이랑 얘기해야 되니까 조용히. 나 안 해도 되는데. 말투는 갑자기 왜 이렇게 싸늘해? 아이씨, 가시라고. 욕을 하려고. 제 앞에선 애교 많던 남친이 친구들 앞에만 있으면 차도남이 돼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항상 단답으로 말하고 저한테 웃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표현해요. 꼭 친구들 앞에서만요. 제가 부끄러운 걸까요? 제가 만만한 건가요? 저래 놓고 단둘이 있을 땐 온갖 아양을 다 떱니다. 제 남친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저 너무 똑당해요. 똑당. 오늘은 이제 이승윤 씨. 싱어게인의 히어로. 예스. 꽁트는 처음이실 텐데. 초면에 일단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아, 누구 손을 오랜만에 잡았어. 설레 보인다. 근데 이런 사람 되게 많고, 내가 이렇게 연인 관계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애를 꽉 잡고 있다, 그런 좀 과시를 하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아, 하나도 안 부럽고 하나도 안 멋있어. 최악이야. 그건 약간 인간성 문제니까. 아, 그렇지. 막 서로 있을 때는 축구 못 살다가 밖에 나가서만 좀 부부장제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거는 좀 이해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결론을 바로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헤어지세요. 결론을 딱 내버리셨어. 2분 만에 헤어지세요. 다 대하는 건. 그리고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옛날에는 약간 드라마도 차도남 그렇죠. 이런 게 있었어요. 그쵸, 막 여자 하대하고 막 이런 그래. 거 되게 멋있는 남주로 나오고 막 이랬어. 그렇죠. 근데 그런 취향이 있긴 있어. 취향을 존중해줘야 돼.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뭐 드라마 주인공들도 보면 엄청 스윗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시대적인 그런 것도 있는 유행을 타는 것도 있지. 그런 것 같아. 지금에선 좀 촌스러운 캐릭터긴 하지. 맞아. 어린 때 약간 이러지 않아? 어릴 때 좀 약간 그렇지. 나이 먹고는 사실 그러지를 않는 것 같은데. 3초까지는 있어. 응? 보니까 30대 초반까지는. 아, 3초. 내가 지금 3초인데 연애를 안 해서 그런가? 그치, 넌 요즘 외로워서. 좋네요. 진짜 너무 외로워. 그래서 아까 손을 꼭 잡은 거야. 근데 아까 이렇게 손 잡아주실 때 리드하시는 모습이 아, 보통이 아니다. 이런 거? 가오잡는 남친. 전에 그 항소윤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이라니요, 또 동갑인데. 항소윤님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애교를 부리고 이런 모습이 약간 내가 당신보다 좀 아래다 이런 걸 약간 내포하기도 한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들 앞에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친구들에게 조금 창피를 당할까봐 약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치면은 노답인데? 헤어지세요. 제3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별로잖아. 그 속내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 센 척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구린데 좀 자기가 모르는 그게 좀 안쓰럽지.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연인하고 같이 있으면 만약에 뭐 고기를 구워서나 아니면 뭐 고기를 썰어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주면 아, 이 새끼요. 여자친구한테 고기 썰어주네.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 근데 그런 끼리끼리의 맞네. 조합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눈치 맞아. 보이고. 100일 같은 거 왜 챙기냐. 아, 야. 왜 챙겨. 야, 뭔 100일이야. 어? 야, 100일 챙기면 200일도 챙겨야 되고 300일도 챙겨야 돼. 맨날 뭐 센 척하면서. 둘이 있을 때는. 우리 100일인 거 기억하고 있다, 또? 내일이야, 내일. 와. 오, 연기를 어쩜 저렇게 잘해. 아주 기가 막혀. 막둥이 남자친구 같은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 하면 저는 쉽게 진짜 못 친해져요. 창피해서 못 친해지는 스타일이지. 되게 창피해가지고 못 친해지고 오히려 나는 진짜 친구들 앞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멋있고 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 많이 보여줘. 오케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내밀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겠다고? 채영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진진한테 대할 때? 어떤 스타일? 되게 센척하고 막. 아 그래서? 오 완전 나 하대하잖아. 제가요? 아까 타자도 480 나온다고. 오, 막 맞아 그거 과시하고. 맨날 나만 SNS에 좋아요 누르고 나만 영상 올리고.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채연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나 좀 아껴줘. 오케이 오케이. 어, 봐 이런 거 이런 거. 오케이. 아, 오, 아니 옛다, 아껴 달라면서. 옛다 사랑. 좋아해. 좋아해. 어, 딘딘 좋아해. 처음 보셨는데. 아 너무 웃겼다. 웃겨. 아무튼. 어쨌든 그 친구들이 바이브가 계속 비슷하면은. 남친이 정정이 안 돼요. 그때그때 그때 고쳐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오바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좀 그런 사람인지 원래 좀 하대를 한다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 헤어져야 된다. 아, 또 헤어져. 맨날 헤어져. 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해. 그치. 우리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경험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 만났거나. 있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게 매몰차. 약간 말투도 되게 날카롭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되게 딱딱하고 그래서 어, 왜 이러지? 하고 사람들 가고 둘이 있을 때 아니 근데 아까 왜 그랬어? 그랬더니 사람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 연애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 어 얘기해보자. 어 얘기해봐봐. 일단 얘기해보세요. 공개 연애냐 아니냐의 어떤 아 이런 바이브구나. 귀가 굉장히 빨개지셔. 요새 지금 활동 겹쳐? 고장났어. 야 딘딘이 고장났어. 야 이게 고장이 났어요. 연애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대중분들에게 대중에게 아... 디스패치 통해서 알려버려. 그 급이 아니야 내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 걸 보면 내가 좀 부족한가? 막 이런 생각이 괜히 드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사실 저는 여자친구랑 있을 때랑 다른 사람 만날 때랑 다른 거 자체는 오히려 되게 자연스러운 거 같거든요. 그치. 왜냐면 가장 유일한 관계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내 모습이 있고 제 3자에게는 이것까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자연스러운 거 같은데 그걸 넘어서서 하대하면은 해야 되죠. 모든 말의 끝이 헤어져야 돼. 사실 난 이 사연을 딱 듣고 내 옛날 모습이 딱 떠올랐어. 막둥이 남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었다. 아 신학 때 오빠 시절에? 신학 때 오빠. 그래가지고 둘이 손잡고 막 가다가 후배를 딱 만나면 오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머. 모르고 나 혼자 후배 뭐 어디 갔다 와. 여자친구 안 하냐? 오 미간봐. 합사네?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고 이제 후배들이 싹 가는 뒷모습이 딱 보이면 정신이 돌아. 망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아 진짜?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끓는 게 되게 프로페셔널했던 거 알아? 아 많이 끌어봐서 한두 번 끌어보시면 근데 무릎이 나만 하진 않았어. 근데 나 솔직히 나도 좀 뜨끔했던 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닌 게 내가 저랬던 적 되게 있어. 그러니까 저게 무슨 심리인지 다 같진 않게 난 비슷하다고 보거든. 어떤 자존감 문제? 특히 언제 더 그랬냐면 내가 만나는 남자가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이 내 거야 막 이거를 사람들한테 약간 트로피 전시하는 그 심리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괜히 더 센 척을 하고 막대하고 그런 너무너무 구린 거거든 속내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대해 돼. 막 이런 그런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되게 큰 어떤 자격지심과 여러 가지 못난 마음이 응어리져서 나오는 행동이라서 딴 사람이 그러는 걸 봤을 때 진짜 나야말로 현타가 확 오면서 완전 끊었거든. 근데 나는 좀 다른 과시야. 저는 오히려 친구들하고 있으면 더 심하게 해. 애교를 막 짜증나 진짜. 왜냐면 우리가 이만큼 사랑하고 있거든. 이렇게 사랑한다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오히려 여친이 막 좀 막 사람들이 있는데 좀 하지 마 막 이럴 정도로 막 내가 저는 약간 오히려 그렇게 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고 싶은 게 딘딘이는 사랑하는 내 모습이고 오빠는 근엄한 내 모습이고 나는 이 사람을 휘어잡은 내 모습이니까 사랑을 과시하고 싶고 뭐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막둥이 남친 나처럼
내가 얘 이렇게 잡는 거 보여? 막 이거를 과시하고 싶으면 그건 진짜 굉장히 구린 거거든. 연인 사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또 너무 막 알콩달콩 하는 것도 민폐고 센 척 하는 것도 친구들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해. 불편해. 맞아, 맞아. 둘 다 민폐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평균 온도가 36.5도면 한 37도 정도 선상에서만 유지를 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을까. 나는 막둥이 남친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진짜 오바하면 팔을 부른다. 무릎이 나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바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 나중에 맞아. 진짜 후회돼. 하여튼 그 남친아, 지금은 서기 2021년이야. 그러니까 서기. 우리가 좀 이렇게 세야 될 때 진짜 세고 굳이 센 척 할 필요 없고 너가 그러면 우리가 대신 부끄러우니까 그러지 말자고. 그리고 막둥아 헤어져. 기승전 헤어져.